근데 이거 밑에 이거 컨텐츠야? 컨텐츠는 아니겠죠? 누군가 보면 좀 웃겠지만 이것도 계속 나오는 것 좀 도움 될지 모르겠네. 자, 람보르기니 일단 람보르기니 타고 오지. 특히 앞에 좀 오라고 했었는데 이런 애들이 문제를 너무 다 잘 맞춰버리니까 애들이 상품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. 돈도 없는데 진짜 문제 내기가 두렵다. 다 맞춰버리니까 문제 내기가 두렵네요. 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. 학교하기 만만하냐, 세택 빗물 펌프장 증축하라, 학생들 안전사고 서울시가 책임질래, 여기 물 저기 홍수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주민들이 화나신 것 같습니다. 좋은 동네인데 이렇게 자꾸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화나신 것 같아요. 대청중, 대치초, 안전해치는 빗물펌프장 공사 반대. 아, 이쪽에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또 반대하시나 본데. 지금 조금 내려와 보니까 대청중학교가 있는데 대청중학교 옆길로 산책로가 있는 곳이 여기다 여기다 역시 좋은 동네 살아야 돼. 이게 진흙들이 좋대요.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